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덕입니다. 여기 최명교 신부님한테 여기 와서 특강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망설여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신학교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대전 신학교 와서 우리 학사님들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수원 신학교 가서 우리 학사님들 바울호사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천안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 와가지고 한 시간 떠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저 2시까지 그 가야 돼요. 수원신학교 거기서 또 가야 되니까. 여기서 수원 가려면 2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엄청 망설였었는데 우리 최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군인 가족들에게 와서 좀 희망을 좀, 예, 희망이 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제 안에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우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호응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잘 선포한 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나서 교우들의 반응이 저한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준비한 대로 잘 선포를 했는데도 교우들이 시큰둥하면은 사제관에 돌아가지고 혼자서 막 아파하면서 막 오늘 강의 망했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성체조배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는 한 명의 신앙인만 돌아와도 기뻐한단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딱 한 명의 신앙인의 회개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순식이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 찾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어제 그 서울에 가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 아마 좀 불편했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들이. 왜요? 하느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무릎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싫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빠져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믿고 있고 하느님께 청하고 있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정말 필요한 것을 청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좀 인색합니다. 이번 달은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아무리 못해도 10%나 20%는 꼭 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쓸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 없어요, 이제. 그죠? 아파트 값 올라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주님 망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됩니다. 이런 기도. 자녀들이 막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 가족들이시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의 그 멍든 마음, 예, 저도 군 생활하면서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전현이 말이에요. 남편 징급했다고 막 싹, 그 저기 뭐예요. 어? 어느 순간부터 싹 달라져가지고서 막, 어? 이렇게 나를 막 짓누르고, 예. 그냥 가딱 지나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죠? 예. 아니, 그, 뭐, 그게 지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거에 상처가 참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게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막 안 찾아져가지고 지금 환장하겠네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삶이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중퇴하셨어요. 글을 잘 못 읽으시고 잘 쓸 줄도 모르셔요. 국민학교 때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을까?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엄마랑 숙제 같이 했다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못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하사관 출신입니다. 그랬다가 제대하시고 나서 전매청에 취직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저기 뭐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저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종이 주면서 저보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사인하고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두려워하세요. 저희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저랑 동생이랑 미사 때 복사 설 때 아버지가 1독서하고 어머니가 2독서하는 게 그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글을 잘 모르시니까 독서를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카세트 데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넣고 하면 이렇게 누르면 막 녹음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카세트 데크를 가져오시더니 저한테 매일 미사 책을 주고 좀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뒤에 있는 그 주일 이독서 복음말, 이독서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걸 녹음하셨어요. 한 달 내내 장사하시면서 그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동생하고 복사를 쓰는데, 아버지가 1독서하고 내려가셨는데, 2독서 할 때 어머니가 올라오신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으로, 어떡하지? 우리 엄마 어떡하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머니가, 사도 바오로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긴장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교중미사 때. 그래가지고 이러고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그러다가 막 우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이 독서 있는 데로 가가지고서 자매님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그 모습이 아직도 가슴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고 다른 자매님이 올라와서 이렇게 독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머니를 저에게 주셨을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아파했었습니다. 근데 사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어머니를 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기도만 할 줄 압니다. 아들 위해서.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들밖에 몰라요. 그냥.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얼굴이 지금도 좀 그 반반한 기가 좀 남아있는데 보여주세요. 수많은 여자들이 아주 저를 막 흔들어 놓고 꼬시고 막 난리 나셨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누구랑 사귀는 거 알면은 몰래 그 여자 만나가지고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님 될 거다. 네가 제덕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그 여자 다 떼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도 사제관에 이제 밥해주러 오셔요. 오시면 이제 저를 아들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의 신부님으로 대해주고 그럽니다. 유학을 떠날 때 엄마가 편지를 한 통 써줬었어요. 우리 엄마 편지는요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그게 우리 엄마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저는 공항에서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머니에다 넣어주시길래 돈인 줄 알고 아유 어머니 뭐 이런 거 주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비행기에 가서 열어보라고 해서 아유 고마워요 어머니 이러고서 이제 비행기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영화도 보고 놀다가 이 저기 뭡니까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도 제가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또 읽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엄마는 무식해서 천대받고 아무 잘못 없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다. 내 아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다. 가서 돈 걱정하지 말고 꼭 주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하고 돌아와라.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제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요. 제가 신부님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신부 때 그 새신부 때 그 부임했던 그 본당 교우들한테도 좀 미안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거기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당 미사 다 끝나면 아버지 병실에 가가지고 병자 성사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유학을 나가라고 할 때도 제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근데도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써서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 가서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라고 하느님의 뜻대로 가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학생 때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장사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옷 장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비집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복집도 하시고 요리 잘하세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장사하시는데요. 새벽 4시에 성당 가서 7시까지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오는 길에 시장 들려서 저기 뭐죠? 장 볼 거 이렇게 주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아침에 저랑 동생 깨우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점심 장사하시고, 점심 장사 끝난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어떻게 깨우쳐주셨냐면 성경. 옛날에 보면은 성경 성우들이 읽은 테이프 있어요. 그 틀어놓고 그 성경책 큰 거 놓고선 그 하루에 한 장씩 그거 그리기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글도 깨우치셨죠. 그렇게 하고 그 기억나는 게 복집 그 카운터 옆에다가 그 기도문을 한글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셨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이런 것도 붙여놓으시고 제가 또 사제가 된 데에는 사제를 위한 기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장사하시고 밤 11시 요때쯤에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까지 촛불 켜놓고 또 묵주기도 하고 그러고 그렇게 하셨어요. 참 무식한 어머니, 글도 모르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였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머니는 저만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 주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저한테 주신 거죠. 우리들이 순간적으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왜 나는 주님께서 저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느낌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지내시다 보면은 좀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진급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막 저쪽 산골짜기로 발령이 나거나 그러면은 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런 인간적인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준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소위 저기 뭐죠? 말하는 그 싸모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죠? 왜 달라요? 우리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 감춰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총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중퇴한 우리 엄마를 처음에 주님께 받았었을 때 비교하고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 부러워하고 맨날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막 마음속으로 막 난 진짜 우리 엄마 왜 이런 엄마가 우리 엄마일까 막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모님 닮은 그런 엄마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게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신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돈 주나 안 주나 그것만 봤을 겁니다. 그리고 돈 조금 주고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엄마 원망했을 거예요. 엄마가 못 배워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거다. 제 삶이 이랬을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누구나 다 원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선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남편이 진급하고 부유해지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부부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자녀들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좀 빛날 수 있는 것들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 집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은요 고달퍼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의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바울의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형들이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나중에는 요셉이 파라오 다음가라는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팔아넘긴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 집안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처지가 너무 안 좋고 그냥 속상하고 막 나는 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에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족한 나하고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공존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 머리가 아까 지금 나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신부님이 데려고 신학교 들어갔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신부님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최 신부님도 잘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띨띨했었는지 1, 2학년 때. 근데 그때 꿈이 뭐였냐면 그냥 본당 신부님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본당 신부님 돼서 여름에 계곡 놀러 가서 개 잡아가지고 계곡 놀러 가서요. 네. 형제님들하고 막 이렇게 소주도 한잔하고 그 저기 뭐 같이 따라온 자매님들 막 목 붙잡고서 다 빠쳐버리고 막 그런 신부님 막. 네. 그리고 또 막 우리 꼬맹이들 어린이 사오면은 막 그 저기 뭐 겨울에 눈 오면은 이 제이 속에다가 막 눈덩어리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입당하면서 막 던지면서 막 이런 신부님, 그런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본당에서 어린이 미사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겨울에 눈 오면은 입당할 때 제이 속에다가 이렇게 눈덩이를 한 세네 개 갖고 가고 막 입당하면 애들한테 막 던지면서 막 이러면서 입당해요. 그리고 좀 날이 따뜻해지면 여름에는 물총 들고선 그리고 입당해요. 입당 시간이 길어요. 애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제가 일로 안 와요. 막 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꼬맹이 한 명이 지도 물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막 쏠려고 막 내려놔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또 강론 때는 뿅망치 들고 강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미사 때 기쁘게 좀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하여튼 그 저학년 때 그런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죽도록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당 교우들 앞에서 제가 그 시험을 보면은 이제 제 시험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저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본당 교우들 앞에서 또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성적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갈고 갈았습니다. 난 두 번 다시 공부 때문에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아야겠다. 두 번 다시 공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교우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도록 공부했어요. 돌대가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요, 돌대가리들이요? 공부할 때? 무식하게 공부하죠? 그래서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하루가 시작되면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공부 끝나고 이제 신학원 들어와서 저녁 기도하고 대침묵 시간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자기 전까지 계속 공부만 했어요. 주일에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분노 때문에 시작한 공부였는데, 복수 때문에 시작한 공부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6학년 정도 되니까 제가 공부를 무진장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됐는데 주교님이 유학을 가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것도 성경으로.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죠. 가서도 그 돌대가리가 공부했던 그 기질로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막 방학 때 유럽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뭐 그 싼 동유럽도 좀 한번 구경도 갔다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제가 로마에 8년 있었거든요. 8년 동안 가봤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여기는 공부했으니까. 프랑스, 불어 배워야 돼서. 독일, 독일어 배워야 돼서. 예.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8년 동안. 미련하죠? 예.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분노는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감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 안에서 솟아났던 마음이, 아, 이거 빨리 한국 돌아가서 우리 학사님들 알려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상처받고, 그 순간에는 막 내가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상처받고 속상한 일 벌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막 그런 사람들은요 일부러 막 말도 막 더 가슴이 후벼파지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하여튼 그년들 저한테 걸려야 아주 그냥 확 그냥 내가 한마디 할 텐데, 자매님 지옥 갈 겁니다. 내가 막 이래버리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성당에 안 나와요 또.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남편이 뭐 진급은 못했다 하더라도, 막 헛살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심어주실 겁니다. 진짜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그렇게 부럽지가 않게 될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해줄게요.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저는 곧바로 막 신학교 가서 학사님들 막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녹화해가지고 이거 솔직하게 얘기 못 하겠는데. 아니, 그거 얘기하면 또 이게 유튜브에 깠다고 막 이럴까봐. 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네, 저도 굉장히 그 상처받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강의가 아니었어요. 교리신학원 강의였어요. 일반 평신도들 성경 가르쳐 주러 갔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강의를 안 주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따지면 예, 진급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제 후배 신부가, 저랑 같은 공부했던 후배 신부가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강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장소에 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저는 교리신학원 강사신부. 저랑 같은 공부하면서 형님 형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후배 신부는 신학교 교수 신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4년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1년 지나고 나서 아 그래도 불러주겠지. 2년 지났는데도 아 그래도 불러주겠지.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겁나더라고요. 4년이 지나니까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 기간 동안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하러 미련하게 이렇게 막 8년 동안 로마에서 미련하게 공부했을까? 적당히 공부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유럽에 살면서 가본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공부하는 거 이것 빼고 간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걸 뭐하러 미련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돌아왔나. 결국 돌아와서는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면서 하느님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네. 교회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강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신학교에서 강의도 안 줄까?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막 그런 얘기들도 듣고 막 온갖 오해에 막 오해를 받는 거죠 막.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로마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예,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막 화딱지나 아이 신부 그만둬 막 이것도 아니고 아이 기도도 안 해 막 이것도 아니고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다. 하느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살자.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죽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첩본당에서. 그게 살다 보니까 냉담자도 100명이나 매도하게 되고요.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인데도 신자들이 주일미사 참석률을 97%도 유지해서 또 저기 뭐예요 신문에 또 나오고 제 교우들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우리 교우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유인물 나눠주고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 그대로 써놓고 히라보 성경 원어 그대로 써놓고 제가요 로마에서 히브리어 히라보 막 날라다녔었어요. 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학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제 로마에서 받은 성적표를 제가 보여주고 강의해요. 저는 신부님은 이렇게 공부했다. 큰 자부심이거든요. 그래갖고 교우들 앉혀놓고선 막 히브리어 막 읽으면서 직독직히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가르쳤어요. 3주가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부르시더라고 저를. 신부님 이리 오시라고 했어요. 왜요 신부님? 제가 크게 아주 그냥 고민하다가 신부님한테 충원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아 뭔데 굉장히 그랬대. 당최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교우들한테 하느님 말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 히브리어 히라고 막 그 자리에서 직독직해 해주고 막 이러면 교우들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IQ 몇이라고 했죠? 92 미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때 배워 나간 거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신부님 강론 좀 계속 볼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밴드가 있었어요. 밴드에다가 녹화해서 올렸는데 교우들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근데 밴드의 용량이 다 차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낼까 했더니 또 이제 교우들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사무장하고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해갖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교우들 강론 보라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교구에서 청년 성서, 청년들 성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청년 성서 공부한 아이들 강론 보라고. 그렇게 하다 코로나 터져가지고선 유튜브를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죠. 이걸로 방송 생중계도 해주고 교우들한테 그 생중계 끝날 때마다 나 성합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릴 테니까 오시라고. 진짜로 미사 끝나면 성합 들고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그럼 교우들 와서 성체 분배 해주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제 유튜브를 신경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상하게 뭐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만 구독자가 2만 5천 명이 늘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막 그만둘까 막 했는데 그래서 특강에서 그만두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저 미국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손편지로. 신부님 제가 나이가 80인데 길어야 10년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유튜브 5년만이라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두질 못하고 있어요. 이걸 막 그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이 좀 있어서. 여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심하게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도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 그 목적이 다 우리 본당 교우들과 청년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하루하루 아주 오늘도 썼죠. 거기다가 복음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성서학적으로 좀 이렇게 주석이 필요하면은 히라거나 히브리어 단어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매일 가까이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간이 이제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학사님들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나서 또 지나니까 수원신학교에서도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학사님들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신학교 두 군데에서 지금 교수신부로 가가지고서 강의를 해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4년이라는 정말 힘든 시기, 이 시기가 없었다면 제 강의가 좀 재밌긴 하죠? 아닌가요? 좀 쏙쏙 들리죠? 네. 이렇게 강의 못했을 거예요. 아파하고 고민하고 네. 포기하는 법도 배우고 내려놓는 법도 배우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은총의 그 섭리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쉽게 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 4년 동안에요 교구 신부님들 미사하는데 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미사하러 제 방에 가면은 다 물어봐요. 신학교에서 강의 뭐해? 안 합니다. 왜 안 해? 모릅니다. 이거를 4년 동안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게 있죠. 이번에 남편 진급했어? 아니. 아 어떻게? 그 다음에 지나고 이번에 남편 진급했어? 아니. 아 어떻게? 또 비슷한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프죠. 막 너무 아파요. 막 그래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신앙을 잘 지킨다면 분명히 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내가 못났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하느님 붙잡고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가장 빛나는 사람. 별이 안 달렸다 하더라도 성령의 빛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가장 빛나는 사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느님께 구원받고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믿는 이유가 남편 별 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이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죽어보면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녀는요 하느님 보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막. 여러분들 아프게 했던 그년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총과 그 힘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께 성실하게 기도했고 오늘 하루 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고 오늘 하루 내 남편이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산 겁니다. 세상에요 이렇게 못 사는 가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대화도 안 합니다. 뭐 말 한마디 꺼내보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애들은 그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뛰쳐나가는 나가는 애들도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주 빛나는 그런 은총을 소유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본당 신부님이 아주 괴팍하셔가지고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 가서 돈 벌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방학 때요.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 보도블록도 깔려서 가고 다녀보고요. 보도블록 여름에요. 나 그거 갖다 뒤지는 줄 알았어요. 5톤 트럭도 몰아보고 네. 시장 가가지고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그 시장에 들어오는 물류 그거 다 내리고 막 정리하고 그런 것도 해보고요. 돼지 농장에서 똥도 치워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신학교 4학년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에 가까워지는 시기에 저는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방학 때마다.
방학 끝나고 돌아오는 제 동창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우, 이번 방학 때는 보좌 신부님이 어린이 미사 강론 실습시켜줬어. 야, 진짜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이번 방학 때 모두 블록깔고 왔어. 이러고. 또 다음 방학 돌아오면은, 이번 방학 때는 신부님하고 청년들하고 막 MT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어. 이럴 때. 그러냐? 나는 이번 방학 때 시장에 취직해서 새벽 4시에 출근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고, 저는 성직에 가까울수록 뭘 배운 게 없어요. 그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사목해야 된다,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실습하고 배워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 돈을 벌어 왔는데 방학 한 번에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1년에 한 800만원씩 벌어서 본당에다 낸 거예요, 신학생이. 그러면 4년이면 얼마요? 예? 3,200. 그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아무리 뭐래도 2,800에서 3,000 정도는 신학생이 추신본당에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신본당 진짜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좀 제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요. 근데 그렇게 지내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우들이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빛이 날까,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지쳐서 그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느님께는 가장 빛나는 믿음일 것이다.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성호경 기도하려고 성호경 걷는 이 이마로 올라가는 손이 하느님께는 그 누구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값진 고백일 거다. 그냥 이거를 느꼈어요, 이거를. 왜냐면은 막 그 일하면서 이제 저녁에는 미사 가야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야, 교우들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구나. 그런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한 가지 여담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다녀온 다음에 그 본당 신부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 사제관이 전화하신 겁니다. 성당입니까? 이러는데, 저는 목소리 딱 듣는 순간,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목소리도 말아봤잖아요. 곧바로 알아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바로, 아, 예, 신부님 이러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고, 예, 성당입니다.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예, 사제관입니다.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김재덕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아, 김 신부 나야. 아,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언제 돌아왔니? 그러면서. 언제 돌아왔으면 귀국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골자는 그랬어요. 당신 은퇴했으니까 한번 좀 놀러 와라. 그래갖고 제가, 예, 신부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 알아? 모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받아 적어. 그래갖고 제가 적지도 않으면서, 예, 신부님 말씀하십시오. 그 신부님이 뭐 010 하니까 입으로만 010 1234 1234 5678. 아, 신부님 뭐라고? 뭐라고요? 막 적지도 않으면서. 5678. 예, 5678. 예, 예, 신부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했더니 그 신부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불러봐. 못 불러가고 또 뒤지게 혼났어요. 예,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사제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뭐 배우고 준비하는 실습해보는 거는 전혀 저에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걸 배웠습니다. 교우들의 믿음의 가치와 교우들의 믿음의 소중함. 그게 지금도 박혀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사모갈 때. 로마에서 8년 공부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 유학생활, 유학만 신부님 하면은 막 되게 막 특별해 보이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제가 교우가 없으면 개털이 됩니다. 개털.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8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 8년 동안 미사 혼자 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나와 함께 이러면서 미사했어요. 주일 미사 드리는데 한 14분, 평일 미사는 7분이면 끝나요. 그렇게 8년을 미사를 드리는데 제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갔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제 동창신부 본당에서 제가 한 달 넘게 발령 대기를 했어요. 근데 제 동창신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외국에서 고생 많았다. 너 뭐 하고 싶어? 내가 뭐 해줄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휴가 좀 가. 나 네 신자랑 미사 좀 하자.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입당하면서 8년 만에 여러분들 제 귀에 제가 주례하는 미사에 한국어로 성가가 나온다는 거를 그 소리를 8년 만에 들었습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리고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교우들이 다 저를 쳐다보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는데 막 여기서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그것도 다 배웠죠.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부러워서 죽을 것 같고 또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원망스럽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직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못 보여준 은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거 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죠, 인간적으로. 저도 사제지만 막 지금까지 제가 막 제 인생이 꼬여버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환장해서 죽어버립니다. 막.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반드시 선을 이뤄주신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교우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군종교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성모님처럼 품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긋 웃게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그녀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줄 겁니다. 신앙 때문에 정말로 빛이 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순식이 뭐 그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돼요. 인생 자체가 사순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인생 자체가. 미안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사순의 끝이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끝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어떻게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최 신부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막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막 그 어제 강의 마지막에 끝날 때 그 서울에 있는 교우들한테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이 말로 따라가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을 보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자 이러면서 막 강의를 끝냈거든요. 그분들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여튼 주님께서 모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쏟아져서 내려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미사 올 때요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막 그 일주일 동안 살을 은총을 미사 때 막 다 쏟아 부어주겠죠. 그러니까 미사 사랑하는 신앙인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 꼭 기억하는 신앙인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놓지 않게 됩니다. 말씀 기억하는 신앙인 그리고 하느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